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고 핫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펌스TV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미스트롯2. 1월 22일 방송에서는 청학동 소녀 김다현이 왕관을 차지하며 6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시나 영탁, 임영웅, 김희재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영탁의 재치있고 끼 충만한 모습들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임영웅과 김희재의 부재도 아쉽습니다. 영탁, 임영웅, 김희재 팬분들은 자신의 가수를 보려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혹시나 하고 보셨다가 자신의 가수가 나오지 않으니 채널을 돌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미스트롯 7회에서는 임영웅, 영탁, 김희재가 출연을 할까요? 잠시 미스트롯 7회 예고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장민호, 이찬원, 정동원만 출연을 합니다. 물론 탑6 중 3분의 마스터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 미스트롯 제작진 입장에서는 든든해 보일 듯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허전합니다. 영탁, 임영웅 부재는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안 나오는지, 공지사항도 없고 답답함이 밀려들 듯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TV조선은 왜 영탁, 임영웅, 김희재의 미출연 소식을 밝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시청률 때문이겠죠. 탑6 마스터 중 임영웅, 영탁, 김희재의 팬분들이 그들을 보려고 미스트롯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작진 입장에서는 미스트롯 초반부터 탑6를 모두 출연시켜서 시청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미스트롯 1회부터 28.6%라는 경이로운 시청률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2회 때는 28.5%, 3회는 27%, 4회는 탑6가 자가 격리 중이라서 출연을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5회에는 자가 격리 후 다시 탑6가 출연하나 생각했었는데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3명만 출연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률이 3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게시판에는 임영웅, 영탁이 없다는 글들로 도배를 했습니다. 6회 때에는 5회 때랑 같이 영탁, 임영웅이 출연을 한다는 소문이 돌며 시청률이 다시 최저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27%라는 시청률은 지상파까지 포함해도 경이로운 시청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스트롯 참가자들의 인기들이 많이 알려지며 어느 정도 시청률을 유지할 듯하니 임영웅과 영탁은 우선은 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탑6 참가자들은 모두 출연 안 해도 될 듯했습니다. 마스터로 참가해봐야 가만히 멀뚱멀뚱 지켜봐야 하고 하트나 누르게 만들고 박선주, 조용수, 장윤정 마스터 빼고서는 그냥 들러리 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미스트롯은 참가자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서 영탁은 통편집도 많이 당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출연을 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영탁 같은 경우는 사랑이 콜센터, 뽕숭아학당 등 지금도 스케줄이 넘쳐나고 광고도 찍어야 하고 특히 싱어송라이터로서 작사 작곡도 해야 하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판에 비중도 없는 미스트롯에 참석해서 하트나 누르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영탁, 임영웅, 김희재. 1월달에는 미스트롯 방송 스케줄이 없습니다. 즉 1월달은 출연을 안 하는 것이죠. 특히 영탁과 임영웅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스케줄로 가득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스트롯2가 점점 활기를 넘쳐가며 떨어질 사람들은 떨어지고 중요한 시점이 될 때 다시 출연할 듯 보여집니다. 주인공은 원래 늦게 나타나는 것이죠.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는 한 지금은 정동원, 이찬원, 장민호의 바톤을 이어받아 영탁, 임영웅, 김희재가 출연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진선미 발표할 때는 탑6 모두 출연할 듯 추측됩니다. 나중에라도 제 예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만든 이유는 미스트롯을 보면서 영탁, 임영웅이 출연을 안 하는 것에 대해 아는 분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기에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영탁, 임영웅, 김희재가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인공들은 원래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면 될 듯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영탁, 임영웅, 김희재는 미스트롯에 언제쯤 나오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만 물러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신선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